프로젝트에서 하차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류이카 씨? 네. 류이카 씨? 아, 포기합니까? 그냥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예. 네,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저는 네, 그러고 싶어가지고요. 아... 지난 미션 때까지 이제 우리 유이카 씨가 점수가 가장 낮기는 합니다만은. 아, 예. 예. 촬영 못하게 하면 나는 퇴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중식이 제일 자신 있죠. 자, 저쪽에 목질! 8위는 류이카 씨입니다. 예. 예, 유이카 씨는 김밥이 되겠습니다. 아, 망했다. 여기서 이제 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요. 근데 8등에 대한 그것 때문은 전혀 없어요. 예. 아, 그냥 이제 좀 회사 생활이랑 같이 하려다 보니까 회사 쪽에 너무 눈치도 많이 보이고, 왜냐면 퇴사를 하고 그 방송 할 때까지 저희 생활비며 뭐 이런 걸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왜 도대체? 이때까지 한 것도 아까운데. 이런 기회가 진짜 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 이걸까지도 포기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좀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놀러 갈게요. 아,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요. 죄송했습니다. 아니야. 화이팅이요. 아, 그럼요. 찾아주세요. 일로 갈게요. 네. 아, 류이카 씨의 도전은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회를 한다 해도 뭐 저의 몫이니까